베이스 클럽. 女性新チャンネル K スターラバーズ、今回の、ゲストは、韓国のですねミュージカル界の大スターであり今や、韓国ドラマ映画でも、大活躍をされているオム・ギジョンさんです。オム・ギジョンさんに来ていただきました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ね、お願いします。オム・ギジョンさんなんですけども高校生時代にですねあのミュージカルに出会って、まあ、大変なこう感動で、まあ、生涯の目標にこうミュージカルを定められたそうなんですけど何がそこまでオム・ギジョンさんの心を捉えたんですかね。実は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한국 뮤지컬을 처음 보고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또 사랑이 싹트고 헤어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.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되게 즐거워서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, 그게 그때 그렇게 각인된 것 같아요. 가장 추억에 남는 뮤지컬은 젊은 베르텔의 슬픔이라는 뮤지컬 베르텔의 역할이고요. 저랑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한 캐릭터는 삼총사의 달타니? 저는 뭐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을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계속 무대 뮤지컬을 쭉 할 계획이고요. 계속 드라마도 뮤지컬도 영화도 여러 장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해보고 싶어요. 그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영화는 시나리오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찍을 수 있는 게 있고요. 드라마는 대본도 늦게 나오는 상태에 시간에 쫓겨가면서 방송 흥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좀 찍는 단점이 좀 있고요. 뮤지컬은 두 달이라는 연습 기간이 있고 그리고 편집이 없고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뮤지컬이 제일 좋은 거네요. 우선 8월 달에 삼총사로 일본에서 공연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또 잭 더 리퍼 앵콜 공연이 잡혀 있고 우선 지금 잡혀져 있는 건 그렇고요. 그리고 나서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일본 무대는 하고 싶죠.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뭐 아무도 아직 안 불러주시고요. 제가 아직 일본어가 아직 많이 예, 전혀 안 돼서 질병관리센터 팀장이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그 퍼진 이유가 누가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계획이라는 거죠. 그런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엄기준입니다.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었고요. 올해 다시 또 이제 삼총사와 잭 더 리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건데요.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좋은 드라마 찍으면서 좋은 영화 찍었고요.
곧 개봉할 거고요. 네.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또 아리가 더 고생했어. 알았어.